오늘 전문가 연결해서 오후 시장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시장 탄력이 좋습니다. 오후 시장에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오전에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왔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상승에 굉장히 제한을 줬었던 섹터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들 종목의 수급이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여부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국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도체 IT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피지컬 쪽으로,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날보다도 오늘 오후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IT의 이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었던 과대 낙폭주들의 수급 혹은 주가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전에 강하고 오후에 약하면 거의 의미가 없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오후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 혹은 이번 주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 다시 한번 뭐 베어마켓의 안에서 이제 랠리라든지 혹은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상승세를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좀 관심 있게 어떤 종목을 자세하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LG그룹주들을 지금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LG그룹사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LG전자는 전장복 구매, 혹은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LG엔솔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인프라 충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혹은 지금 전 세계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기차의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뭐 내연기관, 디젤이라든지 휘발유는 어딜 가든지 충전소를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는 그렇게까지 대중화되지 않고 있기에 인프라 투자는 필수적이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기 때문에 관련 흐름을 놓고 본다면 LG그룹사 안에서 LG 헬로 비전이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저는 다른 그룹들보다도 LG 계열사 안에서 LG 헬로비전, 그러니까 LG 계열사 쪽에서는 LG 플러스는 뭐 전기차 플랫폼 쪽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충전기 설치 및 관리는 일단 LG 헬로비전이 최근에 해당 기업을 좀 인수를 하면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다른 종목들보다 LG 헬로비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그룹주 관련해서도 특히나 LG 헬로비전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